슬램덩크 패스이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울을 했죠. 그렇습니다. 국제자유투를 놓치는 토마스였습니다. 네. 자유투 성공률이 34%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토마스 매우 저조합니다. 보니까 이 슛 쏘는 모습 보니까 약간 좀 어설프게 그러네요. 예. 그러니까 이 정교한 슛값을 아 이번에 들어가는군요. 박다정 선수 외곽이 들어가는군요. 네. 50대 33이 됩니다. 자유투 두 개 놓치니 이게 공격권 빼앗긴 것도 신나는 데가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. 너무 아픈 리바운드죠. 그렇습니다. 양정희 석점 너무 길었고요. 자 이번에는 공격권을 신한은행이 잘 살려냈습니다. 정면 저 외곽으로 잘 좋아요. 뽑아줬습니다. 양정희 석점이 빨려 들어갑니다. 김담 선수의 노련한 플레이 하나가 3점 슛으로 연결이 됐습니다. 굉장히 감각적인 패스가 나왔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본인이 공을 잡은 상태에서 외곽을 먼저 봐주는 패스가 하나 나왔죠. 이런 거 보면 김담빈 선수의 운동 능력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우리은행의 공격. 자 박혜진이 열렸고요. 석점이 약간 길었습니다. 길어요. 전체적으로 박혜진 선수 슛검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조금 더 신한은행 리바운드를 뺏긴 상태고요. 박다정의 외곽 실패. 라운드는 확실하게 잡아줘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신한은행의 공격권을 되찾아갑니다. 자 미스매치가 났는데요. 자 저런 걸 효율적으로 잘 넣어줘야 됩니다. 자 김단비에게 연결이 됐습니다. 자 김단비가 몰고 들어갑니다. 인사이드 공격. 파울을 안 불었네요. 이번에는 실패로 들어갔고 네. 파울도 얻어내지를 못했습니다. 끝에서 몸싸움이 있었는데요. 그렇습니다. 파울을 불리지 않았습니다. 박혜진 박다정에게 3쿼터 남은 시간 1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. 자 골밑까지 단숨에 들어왔습니다. 토마스가 마무리합니다. 자 우리.